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여러분 자동차 리뷰 같은 거 보시면서 NVH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소음 등을 측정하는 뭐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? NVH라고 하면은 노이즈, 뭐 바이브레이션, 그리고 H는 조금 영어 어려워가지고 한글로 얘기하면 불쾌감, 이것들을 세 가지를 줄여서 NVH라고 하는데,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운전자에게 혹은 뭐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, 이거를 사람들이 뭐 디테일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보통 차를 타고 다니면 아, 이 차는 시끄럽다, 이 차는 되게 조용하다,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차종마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소음기를 빌려왔습니다. 짠, 소음계를 빌려왔습니다. 일일이 디테일하게 뭐 어떤 부위에서 찌그덕대는 소리라든지 어떤 부위에서 나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할 때 귀로 들리는 느낌,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높이 꺼내봐야 되겠다. 자, 이렇게 꺼내가지고 소음기가 있어요. 이건 뭐지? 충전하는 건가? 자, 이거를 꺼내서 배터리는 들어가 있고요. 전원을 킨 다음 이 기계를, 소음기를 가지고 운전자에게 들리는 소음 같은 걸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해요. 한 뭐 이 정도?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 소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혹은 일부러라도 한번 차종마다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가 있고 C가 있는데, 이게 뭐 정확하게 A와 C는 매뉴얼을 지금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. 뭐 도로의 차이도 조금씩 있고 차량의 컨디션 차이도 조금 있겠지만, 일단 뭐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별 차이는 없잖아요.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켜보겠습니다. 도로가 조금 틀리더라도 속도는 그래서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뭐 60km에서 80km에서 그리고 100km에서 소음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. 아이들링 상태에서 이 소음기를 측정해 보니까 아이들링 상태에서 렉스턴 스포츠는 뭐 최저 45, 43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올라왔는데 한 100km로 달릴 때 또 어느 정도 소음이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100km까지 못 달리고 있고 40km 정도, 50km 정도 달리고 있어요. 60km에서 64dB 정도 나오네요. 지금 60km에서 64dB 정도 나오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45, 43 정도가 나오는데,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상태, 이렇게 그냥 뭐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는 정도의 상태가 79, 80 정도 데시벨이 됩니다. 지금 80km 달리고 있습니다. 68dB 나옵니다. 80km 주행하니까 68dB 정도 나옵니다. 이제 조금 더 달려서 100km 정도 도달했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렉스턴 스포츠가 뭐 조용하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조용한지, 내가 타고 있는 차는 얼마나 조용한지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100km로 달리기 위해서 악셀을 조금 더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곧 100km에 도달합니다. 100km에 도달하니까 69에서 70dB 정도 나오는데, 차가
렉스턴 스포츠가 80km에 달릴 때하고 100km에 달릴 때하고 그렇게 큰 소음 차이는 없는 거예요. 시속 100km 달리더라도 굉장히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80km하고 100km 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. 아우 더워요. 이거 측정하느라고 에어컨도 안 켰어. 자,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가 달리는데 60km일 때, 80km일 때, 100km일 때 소음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다른 차량을 제가 또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소음기를 가지고 또 측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